오늘 시장에서 간밤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주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 반면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국제유가가 떨어졌고 이러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고 은행주들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들도 나오면서 간밤에 JP모건 체이스 같은 대형 은행주들이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역시나 중요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9월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게 될지 아니면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될지 기관도 함께 매도에 가담하고 연기금도 매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과 개장전 탑3 확인해봐야 될 텐데 오늘 장 중에 열리는 또 미국의 대선 TV 토론이 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대선 토론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약 10시 정도에 토론이 시작되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리스란, 지금 이제 트럼프, 어느 쪽이 어떤 이제 발언을 할지가 상당히 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리스가 좀 더 우위를 좀 보여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뭐 그중에서 이제 태양광 쪽이라든가 풍력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2차 전지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우위를 좀 보여주게 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것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뭐 보자면 뭐 대성 창투라든가 SGA 뭐 솔루션즈라든가 한컴위드라든가 한핏 소프트도 있고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한번 좀 지켜보자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글로벌 톡신 보톡스를 비롯해서 필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대략적 글로벌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약 10%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국내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쪽이 보면 뭐 화장품 쪽도 있지만 최근 뭐 보톡스라든가 필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보게 되면 뭐 글로벌 시장에서 1위라고 할 수 있는 FB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리고 갈더마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좀 약간 갈짓자로는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보게 되면 휴젤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대형제약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승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휴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역대급의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좀 발생했던 부분들인데 QOQ로 좀 보더라도 17.9% 정도 상승했고 YOY상 보더라도 23% 정도 상승했다라는 내용이고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QOQ로 보더라도 15%, YOY도 48% 정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넘어가게 되면 인천공항 쪽에서 8월 국제선 여객이라든가 계약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금 항공 관련된 내용들을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더 또 언급하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네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좀 낮아지고 있고 뭐 그에 대한 이제 유가도 계속해서 지금 뭐 배럴당 $60 정도 보여주고 있죠. 서부 텍사스 유도 마찬가지고 브렌트 유도 마찬가지고 두바이 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유가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올해로 끝날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인데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 뭐 간밤에 뭐 JP모건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아웃바운드 시장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여객 수송 회복률이 지금 이제 101%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LCC 쪽도 보게 되면 여객 수송 회복이 103에서 146%까지 회복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미주 노선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가 중국 노선이 조금 증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는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실적도 마찬가지고 상반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박수범 대표는 역시나 미국 대선 토론에 관련돼서 이슈를 좀 짚어주셨고요. 이와 함께 간밤에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70달러 선이 붕괴가 되는 모습 나타났는데 항공주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오늘 개장 전에 어떠한 이슈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녹십자 그룹주의 강세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의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렉라자가 병역요법이긴 하지만 폐암신약으로 우리나라 국산신약으로서 FDA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정이 됐죠. 바로 전해가 녹십자의 알리글로였고요. 그 전해가 진펜트라, 셀트리온이 레미케이드를 복제해서 만든 렘시마 SC를 제형 변경해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바이오 베터에 해당되겠죠. 진펜트라는 바이오 베터, 그 다음에 녹십자의 알리글로는 혈액제제, 혈장에서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렉라자 같은 경우에는 폐암 신약. 자, FDA 문턱을 넘은 최근에 세 개의 국산 신약이 전부 다 분야와 결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다각화된 부분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뚫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녹십자로서는 의미가 크죠. 녹십자는 백신의 강자죠. 여러분들 요즘에 독감 백신이니 뭐 무슨 바이러스 백신 맞으러 가시면 우리나라 건 대부분 녹십자 거고요. 외국 거를 맞으시려면은 뭐 돈을 더 내고 맞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건 녹십자입니다. 근데 이 백신이란 거는 공익적인 목적도 강하기 때문에 정부 물량이 많거든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녹십자 뭐 이런 업체들을 두고 입찰을 합니다. 싸게 쓴 업체가 뽑혀요. 정부는 싸게 구매를 해서 채워 넣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부분이죠, 백신은. 싸게 입찰가를 써놔야 되는데 좀만 높게 쓰내면 옆에 사람한테, 옆에 제약업체한테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녹십자가 그동안 백신 비중이 높았던 것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이 혈액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선적을 했다고 하죠. 배에다 실어서 지금 미국에 보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게 팔리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마진이 남는 저기 장사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쌈 엔터테인먼트 급등입니다. 사랑의 핫쇼핑이 100만 관객 돌파가 기대됩니다. 지금 96만 명인데 이번 주에 그 기대가 되죠. 파산핑, 등골핑 이제 100만 핑까지 갔습니다. 겨울왕국이 9.3 정도 나오는데 지금 8.6까지 나와요. 평점이 아주 좋고요. 한국 애니메이션 누적 관객 수 44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지속 시간 연장 플랫폼 주 강세입니다.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렉 같은 게 강세죠. 지금 위고비가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 예정이기 때문에 위고비보다 더욱더 편의성을 늘린 1개월, 뭐 2, 3개월, 아니면 뭐 6개월 지속 가능형으로 지금 늘리는 것 기술에 대한 그 중점도가 그 계속해서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알테오젠이라는 어떤 성공적인 모델 케이스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수출 플랫폼으로서 계속해서 이 연이어서 릴레이로 지금 터질 수 있는 타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펩트론 인벤티지 랩이 지속시간 연장 플랫폼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